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뭐 했냐고요? 아, 오늘 조금 운동하고 이러다가 자기 전에 잠깐 라이브 하고, 그 다음에 내일 또, 그리고 보다 내일 내일 유튜브 라이브 있다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서. 지금 집입니다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보고 싶어요, 엄청. 그러게. 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내일 라이브 하기 전에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안녕하세요, 여러분 모두. 오늘 그냥 간단하게 죽? 라이브 와줘서 고마워. 챙겨볼 거야. 네, 안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할것 같기도 하고, 계속 또 어떻게 지내나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. 내일 또 그리고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가 있다 보니 또 여러분들 뭐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주고 싶어서. 밥 먹어야지. 전주 다녀왔어요. 무슨 라이브 하는데요? 내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. 딱 자려고 했는데 내일은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. 방이 바뀌었죠. 그렇죠. 네, 이사한 집이죠, 제가 지금. 이사한 집입니다, 제. 오늘의 노래 추천. 저는 요즘 이 노래에 좀 빠졌는데, 그 허각형의 언제나라는 곡 추천할게요. 토끼니? 예, 네, 토끼 있습니다, 저기. 토끼랑 원래 더 있는데, 겨울 시즌 제품들을 창고에 넣어놨고, 이 해바라기 아줌마. 해바라기가 돈 들어온다 해서. 유튜브 채널 어디서요? 제 회사 채널에서 합니다. UA 컴퍼니 치시면 나옵니다. 병찬아 널 사랑한다. 감사합니다. How was your day? Is good? 좋습니다. Very good. 저 토끼 키워요. 언제나 사랑해. 고마워요. 언제나 좋아. 근육병원이라 목소리 너무 오랜만. 병할병할 병찬이 너무 잘생겼어. 왜 자야 될때 키는 거야? 이제 다 끝나가지고 스케줄이. 병찬아 사랑한다. 이사 수고했어. 전주 가서 뭐 했어요? 그냥 전주 가서 배낭 끝나고 이제 뭐 그냥 좀 쉬다가 왔어요. 해바라기처럼 아유 고마워. 귀여운 거 봤네. 귀여운 거 뭔데? 밖에 더 있어요? 이런 거한 다섯 개 있나? 아, 그리고 죽을 먹는 이유는 제가 사실 췌장염에 걸려가지고 금식하고 있었어가지고 요새 이제 먹을 수 있어서 죽 먹고 있어요. Do you speak English? A little bit. Yeah. 부산 또한번 가려고요. 친구들한테 말해보고. 친구들이랑 갈 친구 있으면은. 랜선 집들이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. 그냥 짐이 많아서. 병찬 한국 팬미팅 언제 해?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얘기 중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말을 또 내일 또 제가 또 팬미팅 관련된 거는 내일 얘기를 해주겠지만 내일 라이브에서 아마 그래도 대충 한 여름에 하반기 8월 달쯤에 예상을 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8월 예상. 조심할게. 팬미팅 기다릴게. 인천도 좋지. 아프지만 알겠어.
얼른 나으렴, 얼른 나을게. 약도 먹고 있죠. 설치해야 되는데. 안 아플게, 아프지 말라고. 아프지 마야겠어요. 그래서 조금 살이 좀 빠졌어요. 아, 이제 그리고 오늘 라이브를 킨 이유가 제가 원래는 버블로 계속 한 달이 이제 달이 끝날 때마다 장문의 편지를 써갔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라이브로 그냥 이번 5월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 너무 바쁜 시기였었고 정신 없었던 시기였던지라 제대로 병일단 여러분들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지금 6월달을 맞이하면서 내일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, 5월달 너무 열심히 보내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어요. 아,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월말 요정이죠. 그렇죠. 연못 때 고마워요 너무 캐릭터 좋아해줘서 소중한 애 병아리 8월입니다 네 8월일 거예요 8월일 겁니다 8월 빠르게 8월 저도 조금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8월 달 바로 들어가자마자 할수 있게끔 정리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댓글 다 읽어줘야지. 천사가 6월도 같이 화이팅해요. 매일 밤 너무 허전했잖아. 안 그래도 그 뭐냐 그 맨날 제가 이제 일본 팬미팅 당첨됐어요. 고마워요. 많이 와주세요. 또 처음 솔로 팬미팅이라 일본에서 기대됩니다. 이제 제가 버블로 하다가 이제 DM을 보고 있다 보니 DM을 좀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. 이제 저도 계속 DM을 봐요. 저는 하루마다 계속 봐요. 틈날 때마다 보는데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좀 뭔가 확실히 그런 뭔가 조금 허전함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건 있어가지고 아니야 버블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버블도 있고 인스타가 있어도 항상 찾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좀 뭔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제 6월 달이고 6월엔 또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그쵸 이제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. 일본 간다 우리 병철이구나 감사합니다. 아니야 댓글 다 읽어야지. 수인남 좋은 소식도 있고 5월도 네,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. 배낭여행은 내일 뭐 이건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내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할 수도 있고 진짜 좀 하루에 25km씩 걸어가지고 좀 많이 걸었습니다. 한국 팬미팅 어디서 할 건가요? 아, 그거 장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팬미팅 기다려주세요. 너무 잘생겼어. 고마워요. 너무 핸섬. 카와이. 아리가또. 하이, 네. 하이, 에브리원. 아, 디데이. 아, 디데이 좀 틀렸지. 일본에서 보자. 5월 마지막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. 아니야. DM 맞아, 일기장이지. 나도 허전해, 버블 없어서 되게 허전해. 진짜 허전해. 너무 허전해가지고 나도.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.
빨리 다 읽어줘야지. 아니야, 고맙다니. 행복하면 됐지. 밥 잘 챙겨 먹을게요. 일본 뭐까지 한국 쓰고 보자. 아우,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, 와주시면 더더욱 감사하지만 저런 사람을 생각해서 더 그냥 고마운 것 같아요. 6월도 함께 하자. 그리고 또 정말 그냥 이런 또 팬미팅, 개인 팬미팅에서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서, 뭐 공연도 공연이고 무대도 무대고 코너도 코너지만 그 외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막 이것저것 또 준비할 거고, 뭐 토토존 같은 것도 막 그런 것도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, 뭐 그 다음에 뭐 매장 같은 것도 막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병찬이가 너무 소득하지.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같이 병활단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냥 좀 같이 즐기고 싶어요. 화이팅 해야지. 팀 많이 읽죠. 아, 요새 그리고 그 빠진 영상이 있는데, 고려대 입실렌티였나? 그 축제 영상 보는데 와 너무 재밌어 보여. 그래서 순간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번 진짜 공부해서 대학교 가보고 싶어. 시험, 아 맞아, 지금 시험 기간이지 기말. 너만 있으면 돼. 이름만 불러도 좋아. 얼굴만 봐도 행복해. 아니야, 당연히 생각해줘야지. 늦지 않았어. 그치, 늦지 않았어. 뭐 대학교를 못 들어가더라도 그냥 뭔가 솔직히 내가 내 기준에선 난 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, 못하는 편이라 그냥 일반 전형 대학교는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뭐 사이버대라도 해서 그냥 졸업하고 싶은 느낌? 어찌됐든 그냥 대학교라는 걸 그냥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. 티아모, 굿나잇. 우리 학교 와요. 내가 16학번이거든 원래는. 북대, 북대 저번에 갔었는데, 북대 하면 다 할 수 있지. 축제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. 그런 마음도 있지. 행복하지. 그냥 생각도 들더라고.
배낭여행에 대해 재밌었는데 이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, 그리고 오늘은 진짜 짤막하게 또 와서 라이브 보여주려고 한 거라 5월달 고생했다고. 내일 또 라이브가 있어. 내일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라이브 하기 전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. 재병찬 보고 싶다. 네, 한번 나중에 생각해보려고. 오빠 주점도 잘 어울리네요. 고마워. 고마워 와줘서. 아니야, 당연히 와야지. 하고 싶은 거 다 해. 병찬 선배 사랑한다. 이상나빠. 오늘 정말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5월달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온 거였고, 또 이제 늦은 시간인데 병찬하지 않아 살 수가 없을 때 라이브 화이팅이야. 알겠어요. 오늘 또 그냥 뭐 이번 5월달도 너무 고생했고, 앞으로 있을 이제 6월 들어오면 정말 하반기 반년 남았는데,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는 꽉꽉 채워줄 수 있는 23년을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마시고,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모두 이번 5월도 고생했고, 내일 6시, 내일 8시 저 유튜브 라이브 뉴웨이 컴퍼니로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, 6월도 잘 부탁드려요.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부탁드리고. 챙겨줄 여잔 누구일까요? 덕분에 하루 잘 마무리한다. 잘 마무리하고 푹 자고. 예쁜 사람 이쁠 맞는다고? 같이 예뻐서 이렇게 좋은 거지. 라이브 저장해줘야겠어. 병찬이도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항상 고맙고 사랑해. 나도 5월도 고마워. 이거 잘 부탁해. 고마워. 내가 더 진짜로 고마워. 병찬아, 팬미팅 드레스코 노란색의 교복이야? 어?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. 노란색? 아, 노란색이 들어간 뭐 그냥 옷이거나 아니면 뭐 피크닉 느낌을 내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바쁘게 병찬이 건강을 챙기고. 아니에요. 내일은 밥 먹을 수 있어? 내일은 간단하게?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줘서 고맙고, 내일 8시 유튜브 라이브로 봐요.